이번에는 팔로워 없이 지금도 좋지. 수술한 지 4개월 때 라스트 팔로업인데 다 붙어가지고 예 이제 금속 메탈 리브를 하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곳을 이제 녹화할 예정입니다. 30대 남자 환자분은 칼카니어스 프랙처를 이제 ORIF 했습니다. 그 사이너스타시스 모드파이드 올리오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ORIF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메탈 리무브인데요. 이 이제 칼카니아스 프랙처 있는 분들은 서브타라 조인트의 LOM,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잘 생기는데, 그래서 캐스트를 오해라 하면 안 되고, 스플린트를 이제 논웨이트 베어링에서 ROM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든지, 아니면 스플린트에서 ROM 엑서사이즈 많이 하든지 하는데, 캐스트를 하더라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요. 그래서 나중에 메탈링을 할 때 평소에도 ROM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지만 메탈링을 할 때 매니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도시플렉션, 플란타플렉션, 슈피네이션, 프로네이션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,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플렉션하고 토어 풀 익스텐션, 플란타플렉션하고 토어 플란타플렉션 이거를 풀 패시브하게 해야 돼요. 그래야지 토도 움직이지만 미드풋도 스티프니스가 안 생기고, 풀 도시프레션 해야지 토도 풀 익스텐션 되면서 미드풋에 스티프니스가 안 됩니다. 서브탈라 조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슈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 되는 슈피네이션, 프로네이션 하는 ROM 엑서사이즈를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, 수술방에서 약간 이제 과격하게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평소에 행세에 잘 익숙한 로테이션 잠깐 해볼까? 이렇게 평상시에 운동도 이렇게 혼자 그 ROM 엑서사이즈도 잘해서 하는데 잘 되는데, 어쨌든 이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까 플렉션하고 풀플렉션에서 우두두 이제 탁 잡고 이제 우두두두 이제 하면 우두두둑 소리가 나거든요. 이렇게 풀플렉션 하는 방법하고 풀 익스텐션 하는 방법은 쉬워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네이션, 슈피네이션 하는 것도 쉬운데, 이게 스티프니스가 심한 분들은 잘 안 돼요. 그럴 때는 이제 팔 낍니다. 팔 끼고, 부러질 정도는 아니고, 이렇게 서서 하면 우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들려요. 이분은 아까 좀 매니플레이션 해줘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지금은 안 들리는데, 이렇게 해서 이제, 플렉션, 그래서 익스텐션도 이렇게 손으로 하고 힘들면, 쭉 갖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. 몸으로 익스텐션. 그 슈피네이션, 프로네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. 이렇게 껴요. 이렇게 껴서 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낍니다. 껴서 우두두두두두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오스테오포로시스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, 그래서 껴서 우두두두두두 해서 슈피네이션 만들어지고, 프로네이션도 이렇게 해서 우두두두 해서 프로네이션 만들어져야 돼요. 그게 그러고 이렇게 마무리. 이게 서브탈라 조인트 메탈 리무브 할 때 그냥 메탈 리무브만 하면 안 되고, 꼭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시플렉션, 플란타플렉션, 인버전, 슈피네이션, 에버전, 프로네이션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. 꼭 하셔야 돼요. 그냥 메탈 리무브만 하지 마시고.